있지. 선수 시절보다 약간 몸은 좋아졌는데요. 아직도 유연성과 순발력은 여전합니다. 네. 네. 음악 듣자마자 이 음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2009년 본쇼이 아이스 발레공연 때 처음 방문을 했는데요. 아이스쇼 공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경쟁자인 미국의 미셸 콴과 함께 13년 동안 여자 싱글을 이끌어온 러시아의 이리나 슬루츠카야.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배출한 최고 여자 싱글 스케이터죠. 미셸 콴 선수와 선의의 경쟁자로 피겨 팬들의 가슴을 기쁘고 때론 안타깝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1 세계 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패트릭 찬.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캐나다의 패트릭 찬. 네, 오늘 함께할 음악 정말 패트릭 찬에게는 특별한 음악인데요. 폴 데스몬즈의 Take Five. 커드러플 토우를 시도하지 않는군요. 네, 어제 공연 땐 4회전을 성공시켰죠. 네. 드럼과 빠른 스핑과 음악의 조화가 아주 적절하네요. 네. 패트릭 첸의 이 지려밟는 듯한 스케이팅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렇습니다. 조지곡이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는 패트릭 선수의 연기가 잘 어울립니다. 네. 선수권, 쇼트, 프리, 그리고 총점 모두 3개 기록을 기록하면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캐나다의 패트릭 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남승 최고 점수를 기록을 했죠.